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자, 이번 3분 피부 시간에는 여행만 가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이유라는 주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를 보다 보면 여행만 가면 피부가 뒤집어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물이 바뀌어서 피부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행 후에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현상은 한 가지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과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간지러움이나 따가움을 동반하는 접촉성 피부염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여드름이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세 번째는 작은 농포 형태인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나타나는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피부과학적으로 여행가서 생기는 얼굴의 피부질환은 물 바뀌어서 뒤집어졌다. 뭐 예를 들어 유럽이면은 뭐 유럽의 수돗물이 석회수여서 피부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한정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행 시 피부가 뒤집어진다는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자,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피부에 접촉하게 되는 물질들도 바뀌기 때문에 얼굴에 닿는 다양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말하는 유럽에는 석회수가 나오므로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석회수 물질에 의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유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이 그곳 수돗물을 쓰고도 문제없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죠. 즉, 특정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석회수뿐 아니라 여행하면서 새롭게 접하게 되는 외부 자극에 의해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접촉성 피부염은 간지럽거나 따가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 우리 간지러움이 없이 여드름이나 모낭염 형태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음식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 GI 수치, 즉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높은 음식, 즉 혈중 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를 낮추기 위해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IGF-1,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이 여드름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은 우리가 아는 치킨, 튀김육, 빵, 뭐 밀가루 음식, 면요리 등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여행 시 우리가 채식주의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자,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가능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화장품의 영향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음식의 영향이나 아니면 온도의 증가와 같은 다른 피지 분비가 장기간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클렌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피지들이 모공 사이에 저류가 되면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화장품에 변화가 있는 경우 클렌징 제품들을 현지에 있는 화장품이나 평소에 쓰지 않는 샘플로 받은 화장품들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화장품들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여행 시에 클렌징이 이중세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해서 모공 사이에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의 소입자들이 저류가 되면서 트러블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가까운 나라여도 비행시간이 3-4시간밖에 되지 않는 나라여도 공항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꽤나 긴 시간 동안 화장이나 선블럭 등이 충분히 세안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지가 저류되면서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쁜 습관으로 장기간 비행하는 경우에 건조하다고 클렌징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에서 뭐 팩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모공에 피지나 노폐물의 저류를 더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지루성 피부염의 악화,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다뤄봤고, 여행 시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